김희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행사의 해외 송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해외로 관광객을 보내는 여행사는요, 수많은 해외 송금권이 발생할 것입니다. 바로 여행객들로부터 받은 수탁금, 즉 지상비를요, 해외 현지 거래처에 보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국내에 있는 돈이 해외에 송금이 될 때는요,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송금 규정을 보면은요, 건당 5천 달러의 이하 금액은 제한이 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간 5만 달러까지는요, 증빙이 없이 송금이 가능하고요. 연간 만 달러를 초과해서 송금할 때는 국세청에는 자동 통보가 될 것입니다. 유학 같은 경우에는 학비 같은 것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좀 금액이 커지는데요. 이럴 때는 연간 10만 달러를 초과해서 체재비를 송금하게 되면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가 됩니다. 자, 해외 여행을 할 때 여행자 카드라는 것을 발급할 수가 있는데요. 여행 경비 지급을 위한 수단으로서요. 만 달러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는 여행자 카드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행사의 해외 송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행사는 굉장히 빈번하게 해외 송금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럴 때도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증빙이 필요합니다. 여행 인보이스를 건별로 해가지고 스캔이나 팩스로 해가지고 우리 외국환 은행에다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때 여행 인보이스상 금액하고 해외에 송금되는 금액이 동일을 해야 될 것이고 뭐 법인 명의라든지 송금자 정보라든지 송금받는 현지 업체 정보가 동일하다는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여행객을 위해서 필요한 송금이다라는 것을 증빙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우리가 송금할 때 좀 유의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반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가 해외로 송금을 할 때는요, 이 환차익이 좀 민감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여행사들이 이 환차익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간혹 어떻게 하냐면요, 해외 현지 거래처에 만약 대표자가 뭐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직접 송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국내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고 그 대표자가 해외에 있는 대표자가 자기 뭐 직불카드로 현지에서 인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환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외국환 거래법에 위반이 될 것입니다. 자, 외국환 거래법 16조에 의하면은요. 거주자와 비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는 반드시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을 통해서 지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거래는 불법이고요. 이것을 꼭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경우에 실제로 세무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뭐 그 입장권 티켓 구매 대금 같은 것을 하는 가이드가 국내에서 그 대금을 바로 송금받지 않고 국내 본인 계좌로 받은 다음에 본인 따로 인출을 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금액이 쌓이면 굉장히 크게 되거든요. 이때 세무조사로 추징을 당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외화 송금 시에는 이러한 사항을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략하게 해외 송금에 관련된 규정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사 세무 5분 특강의 임희수 세무사였습니다.